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입니다. 트리플님, 기자들도 너무한다 싶어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뭐 고개를 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 사람이 될 확률이 뭐 몇만 분의 1이다 그러잖아요. 예. 글쎄. 옛날에 기자들은요,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소설가나 작가나 시인 이런 사람들이 문인들이 후구지책을 위해서 선택하는 또는 학자들이 당장 그 학교에 남을 수 있진 않고 그래서 후구지책으로 선택하는 길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 가지가 선생님이고요. 또 다른 게 기자였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사형 교사 또는 지사형 기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하죠. 억압이 있으면 저항하죠. 하지만 그때도요. 억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억압에 순종하는 자들이 90명이라면요. 순종하지도 않지만 적당히 눈치 보는 사람이 5명이고요. 저항하는 사람은 또 5명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동아일보가 동아방송을 빼앗기죠. 그 동아방송이 나중에 KBS로 통합이 됩니다. 자, 통합이 됐을 때 동아일보가 저항한 줄 아세요? 물론 동아투이라고 몇몇 기자들이 저항을 했죠. 그게 답니다. 저항, 글쎄, 그들의 저항은요. 두들겨 얻어 터져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조중동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들은 윤석열한테 저항하지 않을 거예요. 저항을 한다면 대한언론이나 민중언론 이런 곳에서 저항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곳 조중동이나 방송 3사 이런 데서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개표 부정 거론한 이유, 천공의 계시입니다. 자, 앞서서 선관위 해킹 논란은 사실상 국정원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뜬금없이 왜 갑자기 개표 부정, 선관위 해킹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도대체 왜 나왔어 이거? 왜 나온 거야? 왜 뜬금없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개표 부정, 특히 해킹에 의한 개표 부정이라는 거는요. 처음 거론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미국에서는 왜 우리나라처럼 사전투표도 하고요. 뭐 관외투표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간 그 투표지 분류기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그게 해킹 가능성이 있다면서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걸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틀딱들, 미국 틀딱들한테 상당한 지지와 환호를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트럼프식 그런 음모론이 국내에 수입돼서 또 이 비슷한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공론화시켰던 사람이 민경욱 전 의원이죠. 완전 또라이지 뭐 이 사람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개표 부정이니 또는 뭐 그 해킹이니 요딴 얘기는 일종의 그 아수구라고 해야 되죠. 좀 그 틀딱들 사이에서 떠드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소수파의 얘기였지. 이것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될 그럴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선관위 해킹이니 개표 부정이니 하는 얘기가 지금 떠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아예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선관위는 아주 이번에 개박살이 났죠. 아주 멍청한 놈이 됐죠. 아니, 역적이 됐지. 부정선거의 원흉이 돼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가 뭐다? 예, 천공이더라.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관위 해킹 소동이 지금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얘네들은요, 이 선관위 해킹 소동 요걸 가지고 좀 더 우려 먹겠다라는 의도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뭐 변화별 수를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관위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사전투표가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것 해킹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여러 언론들에서 해킹 떠들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은 선관위 해킹은 그냥 기정사실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느냐. 일단 국힘당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죠. 선관위 해킹론. 아예 그냥 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마 얘네들은 사전투표 폐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를 쥐락펴락하고 싶은 뭐 그런 목적이 아닐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짓을 왜 이들은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걸 누구 아이디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걸까요? 자, 그거를 살펴보다 보니 뭐가 나왔다? 천공이 나오더라. 천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난 대선 직전인데 우리나라의 개표 부정이 매우 심하다. 근데 이 개표 부정이라는 것은 내부 고발이 없으면 발견도 힘들다. 라고 떠들어요. 그리고 그 주장을 담은 동영상이 꽤 많이 퍼졌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개표 부정이니 뭐 선관위 뭐 그 전자개표기 뭐 부정이니 이런 얘기를요. 하여튼 뭐 개표나 선거 부정 관련된 이런 얘기를 이 천공이 꽤 여러 차례 많이 했었더라고요. 꽤 쏠쏠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개표 부정 운운하는 얘기는 사실 시발점이 어디다? 예. 천공인 거죠. 자, 오늘 국회에서 바로 이 천공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요.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영상물의 출력은 소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지시하나 자유로이 허용하되 음성이 포함된 경우는 사전에 교수단체 간사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허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등소리 하지 마세요. 하세요. 하세요.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다. 자, 최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면서 국정원 발로 배포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민무 의원이 팔로우 더 파티를 내세우며 4.15 부정선거를 주장한 데 이어서 다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오죠?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조직이 지금 개표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는 거죠. 이걸 조심해요. 그다음에 자, 이제 이때까지 이제 국민 앞에 이거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 마이크를 통해서 위원회 마이크를 통해서 야.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자투표도 지금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부정선거 하는데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합니다. 개표 부정. 이제 선거 활동하는데 부정은 이렇게가 고발하면 되는데 개표 부정은 내부에서 고발을 안 하면 못 찾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지금 선호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조직이 지금 개표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는 거죠. 요걸 조심해. 이제는 이때까지 활동하는 거라 잘하고 못하는 거 국민이 다 봤으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원래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개표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국민 앞에 전부 다 내놨고 찬반을 아무리 해도 개표 조작에 이러한 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 국민은 바보 되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선거 투표할 때 이 함을 어떻게 해갖고 어떤 사람들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여야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전부 다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 될 거는 벌써 결정나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이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는 국민들이 잘 봐야 되고 이런 걸 호응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바르게 운용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자투표 요것들도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좀 지적으로 잘 하게끔 안 돼 있으니까 아마 다음 선거에는 아마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요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모든 게 최고의 모순을 이게 안 일어나도록 요런 것들을 국민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왜? 우리 국민은 바보가 되면 안 돼.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이라 해도 정확하지 않고 추측된 이런 천공정법 강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할 문제가 아닙니까? 왜 판단? 개별위원 질의도 전체 상황에 맞게 해야죠.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제가 할까요 그러면? 왜? 충분히 간단 요소가 아무 요소가 해도 됩니까? 전반적으로 천공정법 강의를 마치 한 듯이 여기에다가 음성을 틀고 화면을 아니 그러면 내가 아무 이야기를 해서 여기 틀까요? 다른 저 우리 저 그래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가 거기 있다면은 명쾌하게 되지 않는 사항은 여기서 함부로 조용히 하세요. 소리가 오히려 더 크잖아요. 지었으니까 했지. 자, 검열 안 해요. 할 게 있고 국정감사장에도 조용히 하세요. 검열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국정감사장이라고 함부로 다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천공정법 강의가 뭐 여기 관계에 있다고 딱 하는 것 같이 그거야 그 사람의 개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주장을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음성 못 들게 돼 있는데
위원장 예전에도 다 썼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 자시하지 마세요. 자시하지 마세요. 가세요. 가세요.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다. 자, 네. 박성중 의원의 이 태도를 보면은 천공의 이 한마디가 사실 이번 선관위 뭐 해킹 논란에 시발점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발작 버튼이 눌려진 듯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천공 얘기가 나오면은 뭐 어때서? 그게 왜 천공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거론을 했잖아. 지 입으로 거론한 거잖아요.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윤석열한테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스스로도 자기 멘토라며. 그죠? 근데 그 멘토가 그런 선거 부정 어쩐 얘기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건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걸 하는 것이 뭐 자질의 문제가 생긴다? 의원 국회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아니 그렇게 국회의원의 자질에 문제를 떠들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질을 거론하면서 저렇게 발작을 하는 거는 뭐겠어요?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박성중 하는 꼴을 보니까 아 맞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성홍님, 장용진닷컴이 안 열리신다고요? 아, 예, 이거 제가 조금 지금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언론사, 뭐 작게라도 1인 언론사라도 하나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아, 그 작업을 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언론사 제목을요. 뉴스 오브 피플 놉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놉. 시민의 언론, 민중의 언론이란 뜻이죠. 뉴스 오브 피플이니까 그거를 줄여서 NOP, 놉 이렇게 하려고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예, 지금 그뭐 사이트랑 이런 걸 제가 개편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